오! 이야! 야, 인트로 찍어야 돼, 인트로. 인트로 찍어야 돼. 그라시아스, 알돌파파입니다. 네, 고생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생을 덜 한 거죠. 제가 오늘은 여기 어디냐 하면, 충남 태안에 있는, 구례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 여기 멋진 경치가 보이죠? 캠핑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저 멀리 대방이라는 섬이 있는데, 저 대방이 섬에 가서 오늘 통발을 던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프닝 때부터 개가 막 멍멍 짖는 게 예감이 아주 죽여주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 그렇지. 계속 짖어. 그렇지. 형 잘하고 올게. 파이팅! 파이팅! 아, 으르릉은 하지 말고. 바바이. 아, 지난 시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패들이 부러졌을 경우 예비 패들. 자, 그 다음에 액션 캠. 그 다음 본 패들. 여분의 물. 자, 추울 때 입을. 옷. 그 다음에 빌지 펌프라고 물 들어갔을 때 물 빼는 겁니다. 자, 여기 구례포가 보이고요. 파도는 무지하게 잔잔하죠. 자, 이럴 때만 나옵니다. 많이를 대비해서. 자, 이제 대방이가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육지죠. 자, 이쪽은 대방입니다. 자, 이제 훨씬 더 가까워졌죠? 잘 보입니다. 자, 옆에 등대도 보이고요. 자, 대방이가 많이 가까워졌고 낚시하는 보트도 보이네요. 저 낚시하는 보트의 위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저기서 낚시를 하겠습니까? 고기가 잡힌다는 얘기죠. 그 근처에 통발을 다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섬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있습니다. 저쪽에 옆에 있는 작은 섬, 부속섬에는 낚싯배들이 있네요. 이곳이 바로 대방이입니다. 바위와 물, 그리고 풀, 새만 있는 곳, 대방이. 이 근처의 부속섬들, 무인도들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지금은 해변이 없는데 나중에 물이 빠지면 해변이 드러납니다. 자, 오늘은 볼 수 없지만 내일 다시 올 거거든요. 그때 해변 모습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보금자리입니다. 미안하다. 형 놀러왔어. 잠깐 놀러왔어. 신세 좀 집시다. 자, 드디어 대방이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도착했고, 육지입니다.
자, 이제 통발을 설치하고 왔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죠. 내일 통발 결과를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Gracias. Next day. 진짜 개들도 다 종 저기 뭐지 개체마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수영 좋아하는 놈, 안 좋아하는 놈 뭐. 다 하는데 아직은 자기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는. 아 하기는 좀 해요? 다 해요. 그러면. 원반은? 원반 좋아하자. 안녕. 아 이뻐. 예뻐? 어, 아저씨가 너 예뻐서 이렇게 만지는 거야. 너무 예뻐서. 어? 아유 예쁘다.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 모래 좋아하네. 나 누나 잘하고 있다. 괜찮아. 저 멀리 통발이 보입니다. 아, 이번엔 뭐가 좀 나와야 될 텐데. 과연 좀 잡혔을까요? You vs. Wild. Choose your choice. 자, 어제 설치한 통발 앞에까지 왔습니다. 우와, 오! 대박, 이야! 대박, 대박. 우럭 있다! 이야! 우럭하고, 쬐끄만 개하고 있습니다. 개꼬기는 제가 넣은 거고, 아. 여기 우럭이 사이즈 괜찮네요. 개 한 마리, 백, 저기, 우럭 한 마리. 어? 이야. 어휴, 괜찮네요. 씨야, 괜찮네. 야, 이게 한 마리가 어딥니까? 놓칠라. 안에다 기스키. 됐습니다. 우후. 우럭은 가시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는 날카롭지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도 됩니다. 자, 사이즈 뭐 먹을만하죠? 으흐. 아무래도 싸우다가 집게발을 다 뜯긴 것 같습니다. 백조기를 많이 뜯어먹었네요. 이 녀석이 통발 안에서 왕이었던 거죠. 이놈 꺼내려고 물릴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물겠다고 지금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못 구부리지. 아 인기 만점이네요. 이거 한 10마리 잡았어야 되는데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점만 먹어야 되지 이거. 네, 한 사람당 딱 한 점입니다. 저도 한 점. 리브님 하나 드세요. 네. 이제 없어요. 하나 남았어요. 못 먹어요. 회 원래 안 드세요? 네, 살은 생거를 잘 먹어요. 방금 죽었는데. 목 다친 거예요? 먹어봐. 마무리하기가 걸려서 그러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 드세요. 홍윤이 하나 드셨어요? 먹었어요. 맛있어요. 아 이거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한 마리 그냥. 네. 입이 없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인기스타 됐습니다. 이거 싹 다 못 드셨고 26분이라서 제가 한 20마리는 잡았어야 되는데 꼴랑 한 마리. 그래도 저도 똑같이 공평하게 한 마리를 한 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제 생선까지 튀겨주시고 감사합니다. 파란색 가방. 아니, 여기. 아니야. 나 에스트립 카페 놀러 오는데 누구든지 오세요.